카페시사 박기령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시사 관리자 페이지, 즉 어드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카페시사에 딱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은 쿠키 모양, 이건 이제 한국물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PC 쇼핑몰, 마지막에 모바일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 보시면은 해당 화면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사이트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 아래를 확인을 하면은 메뉴들이 나와요. 이거는 내 쇼핑몰에 대한 뭐 게시판이라든가 상품 등록이라든가 상점 관리 이런 것처럼 어떤 정보를 등록하거나 상품을 등록하거나 하는 메인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뭐 마켓 통합 관리, 부가 서비스 앱스토어까지 있는데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어드민 단으로 올게요. 왼쪽에 보시면 즐겨 찾는 메뉴라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해당 메뉴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있다면 즐겨 찾기를 등록해 놓는 곳이어서 설정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플러스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상품 등록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이 위에서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 자, 상품 등록.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들어왔죠? 이때 설정 완료를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에 상품 등록이 바로 등록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가운데 있는 영역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영역을 보시면은 뭐 오늘의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금 전뭐 입금 후라든가 이제 주문 관리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상단에 있는 주문 관리로 가지 않고서 여기에서 바로 클릭을 하면은 내가 배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문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쇼핑몰 현황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문이라든가 결제 환불 같은 거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탭들이 보여요. 일별 매출 현황, 주문 처리 현황, 적립금 현황, 예치금, 게시물.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웹로그 부분을 보시면은 트래픽 용량, 접속 통계, 그리고 실시간 접속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딱 어떤 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그 안에 있는 어떤 용량 같은 거를 다운받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막 히트수에 비해서 너무 크게 나타나면은 이미지 용량이 너무 크거나 그 페이지에 정보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다 아시겠지만 접속한 통계, 그리고 실시간 접속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페14 알림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지사항도 있고요. 업그레이드, 오픈마켓, 뭐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든가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거는 한 번씩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좀더 질문하기 이전에 답을 더 빨리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업그레이드 부분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붙는 거기 때문에 매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파워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카페24 자체로도 그냥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지만 좀더 부가 서비스적으로 뭐 휴대폰 결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대량 메일 같은 거 일일이 메일을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량 메일 같은 걸 부가 서비스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좀더 편리하게 고객들한테 메일링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걸 안내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교육 안내 부분이 또 나와요. 교육 안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동영상 강의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오프라인 강의들을 좀 안내하고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여러분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카페24 전반적인 내용을 다 배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가셔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이 관리자 페이지 첫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